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8시 33분 네. 이제 출근 시간이 거의 다 아마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증시각을 재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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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산관리 파트너 곽상준. 김일구 상무님 방송 들었어요? 네. 좀 네. 전에 김일구 조금만 상무님. 들었어요. 조금만. 네. 다 아니 인플레이션 가봤고 아주 좀 뭐랄까 그루미한 뭐라 하지 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뉴스를 나오셨 소식을. 네. 네.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실전 투자 관련해서 저는 이제 실전 투자자니까 자산 관리의 동반자 신한금융 투자 영업 곽상준인데 이거 네.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네. 오늘 되게 제 마음이 구름이에요. 왜요? 진만이가 2분기 실적 1등 아, 수익률 1등으로 떴어 화면에 그래가지고. 좋기도 하지만 진만이를 한번 저 네, 진만 우리가 시험을 한번 봅시다. 예, 진만 시험. 아니 왜 우리가 1등 하는 사람을 하고 2등 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지. 아, 다 3분기는 제가 1등 할 거거든요. 제가. 2분기 지금 블루를 삼키고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 98%야. 그래가지고 네. 아, 막 분당에 있습니다. 원래 그게 네. 돌고 도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해봤지만은 네. 성적이 너무 좋으면 그 다음에 또 부담돼. 아, 그렇겠죠. 적절히 하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3분기에 꼭 제가. 아,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화면에 띄워줘요? 산에 무슨 컴퓨터 있는 거예요? 네, 산에 띄어요. 아, 네, 그래갖고 지금 블루를 삼키고 있습니다. 제가 3분기에 꼭 역전하리라. 자, 김만이야 독이에. 그 앞서 그 말씀하셨던 거가 결국 네.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네. 자,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이 진짜 위험이 올 것이냐? 위험이라고 할 때는 하워드 막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위험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하락이 그 위험의 시작이냐는 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특정하게 예를 들어 전 세계 시장, 4개 시장이 모두 다 빠진 게 아니고 네. 기술주들 폭락이고 나스닥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락이 컸던 거이지 전면적인 하락이냐인데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위험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위험을 뭐라 그럴까, 대하는 자세는 네. 각 사람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중국 음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한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일식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위험에 대한 대응도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김일구 상무님은 굉장히 좋은 적절한 안을 애널리스트이자 이코노미스트로 저희한테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오 하늘까지 쳤어 지금. 과거 이제 밴드의 상단을 빵빵 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니프티 피프티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그럼 당연히 빨간불이나 노란불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있잖아요. 지금 그 아주 뭐 몇 분 물린 분도 있지만 이제 웬만하면 이제 거의 탈출되는 상황이었고 수익이 난 분들도 꽤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익이 나신 분들은 여기서 뭐 그렇게 급하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파실 필요 없다? 아니 급하게 수익률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20% 뭐 진만이처럼 90% 내가 진만이한테 계속 하는 얘기인데 이제 조심해라 넌 급할 필요가 없다 몇 년치 3년치 다 뺏겼지 않느냐 이러면서 진만이 뭐래? 이제 제 말을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거 없어 이러더니 네, 이제 발전할 것 같아.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 근데 어쨌든 아니 2등이 1등한테 조언을 했는데 1등이 알아들어. 아, 또 바뀔 건데 다음 분기. 근데 어쨌든 그럼 저기 뭐냐면 옆에서 귀찮게 하니까 그냥 알았어 이렇게 그런 거 같아. 거죠. 뭐. 아니거든요. 얼척 없다 진짜. 아니거든요. 네, 아니거든요. 네, 하여튼 위험을 굳이 맞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위험을 다 맞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올라온 만큼 기회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이 위험이거든요. 그럼 네. 수익 낸 사람들은 여기서 급할 필요 없지. 나는 그냥 좀 빠져 있을게. 나는 한 3분의 1 빠져 있을게. 절반 빠져 있을게. 3분의 2 빠져 있을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속 타시는 분들은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은 사실 좀 속이 타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기는 어려워요. 그건 인정합니다. 지금 주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속이 탄 거지. 그죠? 지금까지 3개월 동안은 지금까지. 주식이 없는 사람이 속이 탄 거지. 주식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 안 먹으면 말지. 근데 제가 이 태도를 이렇게 습득하는 데까지 십몇 년이 걸린 겁니다.
아,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 저거 분명히 스윙 나는 거 보이는데? 근데 내가 잘 모르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 대비 넘어가 있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을 결정짓는 건 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에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심력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오히려 초보자들한테는 실력은 2,300개 안 중요해. 심력이 7,8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김일구 상무님은 빨간불 노란불을 주신 거니까 제가 보기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전부 갖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뭐를 한다? 기도를 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르시옵소서 하고 그러면 몰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심리적으로 몰려가지고는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금만 갖고 있으면 또 기도를 하잖아요. 제발 떨어져라 비나이다. 아, 그래서 그건 시장을 예측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맞아요. 지금까지 기도 엄청 했지. 근데 오늘 이렇게 될 거야. 저는 이거 프랙탈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게 전반적인 하락으로 갈 거냐? 다른, 모르는 일이 터져야 돼요. 지금 뭐 산시성, 뭐, 댐 무너진다, 만다 해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전혀 생각지 못한 블랙스완이 나오면, 그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건 가봐야 알아. 지금 예측 못해, 불가. 근데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4% 떨어져, 아, 신난다. 또 떨어질 거, 또 떨어질 거. 이러면서 또 시장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뻔해. 예. 제가 한두 번 임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수천 번 임상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그 회사에서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이선엽 위원 있죠. 둘이 친하시잖아. 아, 형하고 이제 아주 친하죠. 아주 친하죠. 형이랑 지금 저기 뭐라고요? 누가 봐도 거기가 형이고 제가 동생이고. 아니 그거는 제 뭐 관계가. 형하고 사이냐는 거예요. 그 정도 친한데. 아, 그래요? 근데 이선엽 위원이 엊그저께 나와서 방송한 거 봤어요? 못 보셨지? 아, 조금 봤어요, 조금. 그 이선엽 위원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굉장히 사실, 어? 아, 그분은 이제 실천 투자자라고 성공을 하신 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러잖아요. 강세만 유지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약세만 유지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기준이 없이 탐욕만 부려서는 망한 게 이 시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포지셔닝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저는 뭐 원래 조금 세신 분이죠. 네. 많이 세신 것 같은데. 우리 곽 부장은 네.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김일구 상무 쪽에 더 맞춰주는 거군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1부터 10까지 위험 들어가면 우리 그 이선엽 우리 형님을 한 10으로 본다면 저는 한 7.5쯤 돼요. 네. 저는 5 위치 아니에요. 네. 원래 이제 좀 블리시아 하시는데. 네, 저 블리시아 아시잖아요. 저.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3월 달에 이빨 빠진 만큼 고생을 하고 나니까. 아니, 그래서 누가 정말... 그러더라고. 내가 진짜 있었던 일이 엊그저께 누가 전화 오는데 장이 계속 갈 것 같대. 그래서 왜요? 그래서 곽도이 뿜뿜 안 한다는 거야, 요즘. 저 달라졌습니다. 일신, 우일신. 아, 투자자는 변해야 사는 거예요. 발전해야 사는 거고. 아, 그 왜 과거의 잣대로 저를 대고 출정하십니까? 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내가 그랬지. 박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3월달 진짜 원효대교 그 얘기 나온 다음부터 정신 차렸다고. 우리 곽도희님. 아, 인정. 정신 차렸고, 정신 차렸고, 왜냐면. 아니, 진짜 근데 연락이 안 돼서 내가 걱정. 왜냐면 제가 그때 왜 정신을 차렸냐면, 아, 저는 재계좌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재선님들도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사람들도 걱정 없어요. 전 결국 잘 될 거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아, 저의 말 한마디가 청취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도탄에 빠져있는 댓글들을 봤거든요. 진짜 조심스러워지더라고 그때부터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스탠스를 잘못 걸으면 정말 위험하구나. 그리고 제가 저 입장에서 10을 쭉 밀었으면 그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10 근처 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10을 쭉 밀면 오 12, 13, 14가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아니, 근데 네. 내가 한 가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조심은 하되, 너무 톤다운을 하거나 생각은 딱 이렇게 됐는데 그걸 너무 톤다운 하지 안 하도 돼요. 선명하게. 각이잖아, 각. 아니, 네? 그럼, 나름 선명하게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요즘에 저기에서 너무 이렇게 아까 그 얘기,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그건 좋지. 근데 그 대신 각을
그리고 생각보다 감독님 네. 말 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너무 이렇게 조심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시작합시다. 네, 네. 그 나스닥이 2.29%가 빠지면서 가장 큰 폭으로 빠졌고 네. 다운은 1.3, S&P는 1.2, 러셀은 오히려 0.01%가 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인 하락이고 위험이 왔다면 폭락이 오죠. 그래서 살짝 고민하게 해주고 또 폭락이 오죠. 그때부터 이제 못 팔게 되는 폭락이 오는 게 이제 진짜 하락인데 지금 뭐 종목별로는 막 4% 5% 막 이렇게 빠지니까 휘청휘청 하시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유럽은 보시면은 미국 악재 때문에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랐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떨어진 건 아니에요.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되게 재밌는데 환율이 되게 재밌어요. 네. 제일 강세는 엔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엔화가 강세일 때는 위험이 싫다는 얘기죠. 예. 근데 두 번째 칸에 누가 있냐면 유로화가 있어요. 네. 네. 유로화가 연속 강세예요. 이건 네. 되게 의미 있다. 근데 세 번째 칸에 달러가 있어요. 근데 달러는 약세예요. 지수상으로 95가 깨졌어요. 그럼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안전자산 선호는 하는데 달러 가치는 떨어져. 그럼 왜? 유로화가 더 강세라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가 있냐면 우리 한국이나 위안화는 약세예요. 달러 대비 더 약세예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신흥국은 재미없다. 그렇죠. 신흥국 재미없죠. 우리나라는 네네네. 위안화 환율이 좋아져야 내려가면서 강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나타났으니까 브라질 보베스파 1%대 중반이 빠졌어요. 네. 그렇지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달러는 약세야. 그럼 뭐가 되겠어? 쫙 이렇게 영리를 쭉 지켜보면 금값은 최고가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이 상황들이. 네.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인데 위험은 위험해. 그럼 위험하면 또 이렇게 쭉 연결하면 뭐가 되겠어요? 채권 값은 강세야. 네. 꽤 강세. 네. 30년 물은 꽤 강세예요. 15BP 정도. 아, 6.6BP인가? 꽤 많이 올랐어요. 예.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채권 값이 올랐어요. 강세. 네네네. 그런 상황들이 오늘 이 판세가 그렇게 설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값이, 와, 1900불인데 조금 빠릅니다. 저는 한, 개인적으로. 1886이니까. 와. 저는 개인적으로 1300 넘어갈 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한 2,000불 가겠구나.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월간지 경제 잡지를 읽다 보니까, 칠레 같은 데서 강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금 사금 캔다고 수은을 가지고 이렇게 다 뒤집어 엎는 거야. 강이 초토화 됐어요. 그걸 딱 보면서, 아, 이거 공급 쇼티지구나. 확실한 공급 쇼티지. 이 정도로 살림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황폐화 시키면서 갈 정도면, 언제쯤이에요?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 연말인가 그랬어요. 아. 네. 그때 얘기를 하시지? 전 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 그거 알아서 들으셔야죠. 제가 어떻게. 전 부러워. 아니, 왜 깻잎을 왜 내가 밥숟가락에 어떻게 얹어줘. 좀 알아서 좀 반찬 깔아주리면 알아서 먹고 그렇게 하세요. 그때는, 네. 그때는 본인 힘들었을 때잖아.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시간 다 됐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금값이 네. 지금 1900. 예, 네, 가까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제부터는 좀 겁이 나네요. 저희는 역발상이 저희 습관이라서 너무 많이 올라 1900 2000까지는 봤는데 너무 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졌는데 애플이 아이폰 12 그 발표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 같아요. 아 9월 아니고요? 네, 네. 9월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진 않으니까 이게 확실히 산업 실물 쪽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 때문에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빠진 거면 뭐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1.9%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하이닉스 실적 보세요. 야 진짜 한국은 너무 짜.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은 참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힘드시겠다. 계속 기거나 막 이러니까 돈도 잘 벌잖아요. 하이닉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3분기 디램 가격이 별로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술 뉴스들 중에 인텔이 7나노 공정 CPU 양산을 6개월 연기한다고 했고요. 아웃소싱도 네. 열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못 당한 거는 카페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월요일 참 안 오셨구나. 네. 이번 주 화수목금 함께 해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